요번에는 잠깐 그 곤충에 대해서 야,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특이하게 살고 있는 애들이 있어? 라는 것을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간을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클립토바이오시스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이게 아주 원시 생물이나 아니면 단위세포라든가 이런 애들은 보면은 살아있는데 얘가 얘네들이 환경이 안 닿게 되면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해서 생명연장을 시켜요. 그래놓고 자기가 환경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 이런 형상을 갖다가 크립토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곤충이 아프리카 깔따구라는 게 있어요. 그 깔따구 많이 아시죠? 생긴 거는 모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모기처럼 이렇게 흡혈을 하지 않는 동물, 곤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서식을 하게 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웅덩이에다가 얘네들 알을 낳아요. 알을 낳게 되는데 아프리카의 조건도 알다시피 얘네들이 가뭄이 돼서 만약에 물이 없어졌다 그렇게 되면 이러었던 애들이 서서히 쪼그라들어서 이렇게까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아 얘네들 죽었구나 싶었는데요. 요게 동일하게 물의 조건하고 살짝 맞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죽지를 하는 거죠. 한번 그 연습을 해서 한번 어디까지 안 죽는데 한번 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대요. 100도의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몇 시간, 5시간 동안 팔팔팔팔팔 끓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놓고 끓으니까 얘네들이 다시 살아. 야, 그래? 그러면 한번 마이너스 270도까지 내려가는 데서 꽝꽝 얼려버려요. 꽝꽝 얼려놓고 나서 3일 갔다가 있어놓고 꺼내봤어요. 꺼내봐서 동일 조건으로 얘네들 환경에 맞게 환경을 만들어버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도 죽어도 죽지 않는데, 자, 그러면 에탄올 아시잖아요. 에탄올. 보통 보면 용기에서 썩지 말라고 제가 퐁당 집어넣는 거. 거기다가도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있다가 꺼내봤는데도 또 다시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방사능도 지금 7000G인데, 우리 인간한테 와 있는 방사능 수치에서도 정도는 있지만 15G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방사능을 쬐는데도 다시 살아나더라. 그리고 또 한 분은 건조 상태에서 얘네들 연구자가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80년대인가 떠났대요. 그래놓고 잊어먹은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아, 얘네들이 있었구나. 꺼낸 지 17년 만에 꺼내갖고서 다시 그 환경을 만들어놨더니 살더래요. 이 정도로 얘네들은 이 크립토바이오시스에서 아주 대표적인 곤충입니다. 징글징글하죠. 죽지도 않고. 네. 근데 그 동일 환경에서 있다가 보면은 그렇게 한 달 이내에서 살아서 죽어버리는 종인데 일단은 자기한테 환경이 딱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생명 연장을 시켜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이 색깔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이게 에메랄드 바퀴벌레 말벌이라고 하는 이제 벌의 종류인데요. 얘네들이 왜 바퀴벌레 말벌이냐고 하냐면 얘네들이 돌아다니는 바퀴벌레, 통통하고 맛있게 생긴 바퀴벌레를 딱 잡아갖고 침을 한 방울 빵 싸요. 그러면 얘네들이 도망을 못 가고 움직여서 그 굳어버릴 때 또 한 번 침을 갖다가 뇌에다가 정교하게 침을 갖다 딱 쏘는데 이때는 도주해야 되겠다고 하는 본능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얘는 완벽하게 좀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살고 있으면서도 먹어라 그러면 먹이 활동도 다 하고요. 그런데도 그냥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해서 얘네들이 이제 더듬이를 데리고 똑똑똑 가서 따라와 그래서 하게 되면 얘는 아무 생각 없이 말벌 집으로 쫓아가요. 네, 종이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왜 데려가냐면 얘를 갖다가 자기 집에다 놓고 요 바퀴벌레 배에다가 자기 자신의 알을 넣어요. 그래서 알이 거기서 부화가 돼서 애벌레가 되면 애벌레가 바퀴벌레를 먹을 때도 그때까지도 바퀴벌레는 살아있대요. 그건 뭐냐면 이 자기 애벌레가 쭉 살아있는 과정에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먹이원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얘네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동일종으로 비슷하게 좀비를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일종으로 비슷하게 이 물질은 순간적으로 100도까지 올라가 버린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천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완벽하게 자기를 방어를 할 수가 있고 연사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특히나 이 여기에 한번 쏘이게 되면 이 사람 손으로도 따지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따끔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포유류라든가 아니면 들쥐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얘네들은 아예 깊이 대상 1호라는 거예요. 이제 학습이 된 거죠. 아, 얘 건드리니까는 따끔하고 아프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대상 물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나 이런 놈이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발달이 돼 있는 애들이고요. 얘네들 몸 길이의 그 좀 그 6배라고 하는데 굉장히 작아요. 그 손톱만한 애들인데 거기에서 약간 자기 이제 주변에 있는 것을 건드린다고 이제 그 쏴버리는 그런 애들이죠. 그래서 그냥 폭탄 먼지벌레라고 해요. 이런 애들도 있고요. 요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흰개미 집. 예, 보면은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많이 그 서식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흰개미들이잖아요. 예, 얘네들이 이제 개미종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아요. 근데 주로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토양하고 자신의 그 입에서 그 체액하고 같이 섞어서 마치 시멘트처럼 점액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탑을 갖다 써서 자기 주거 환경을 만들어요. 이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보통 통상 그 크기가 한 3m 정도가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얘가 9m까지도 올라가서 그 정도로 거대하게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보면은 200만 마리가 바글바글바글 이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여기서 주로 뭐를 하냐면 버섯을 키워요. 버섯을 키우는데 버섯에서도 그 주변에서 있는 그 이파리라든가 버섯에 이제 그 양분이 되고 있는 이파리들을 다 따갖고 와서 그 버섯에 있는 종자를 갖다 생산을 해서 버섯을 만들어서 키우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그 버섯도 키우죠. 200만 마리가 모여져 있죠. 바깥에서는 해가 내리쬐고 있죠. 이 안은 어마어마하게 더울 거예요. 근데도 얘네들은 서식 온도가 보면은 25도에서 28도를 정확하게 유지를 해요. 네. 그리고 일단은 만약에 9m일 때, 9m일 때 흰개미를 사람 크기로 한번 늘려봤어요. 예, 네. 그래서 사람 키가 얘네들 크기에 그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요거 보이시죠? 조그맣게. 요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고요. 요게 그 저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이고.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에베레스트의 높이만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얘네들은 어마어마한 주거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이 주거 공간에서도 야 크기만 해서도 어마어마한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완벽하게 실내 공간을 제어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밑에 그 찬 공기 유입하는 그 유입구를 만들어 놓게 되고요. 밑에 공간에서 굴뚝 구조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붕을 보시면 동그랗게 만드는데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돼서 배출이 되면 이게 통풍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버려서 항상 이 안에는 자기네들이 서식에 맞는 환경, 온도, 습도도 50%까지도 정말로 유지를 시켜준다고 해요. 이 아프리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특이하게 일교차가 50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는 춥고 겨울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동일 온도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나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이거하고 비슷한 건물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그 에너지 효율이 30%가 절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도 보면은 이 곤충들한테서 배우고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외로 굉장히 많아요. 예. 이쯤 돼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곤충들이 야, 참 이게 막 처음에는 아 버러지 같고 더럽고 아우 막 그냥 내가 있으면 뭐 좀 그렇게 해서 그럴 존재였다가 야, 이제 곤충이 나름대로 사네. 본받을 점도 있네. 조금만 바뀌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곤충 산업 하면은 이제 아직까지도 낯 얘기인 것 같은데 곤충이 어디까지 우리한테 와 있는가? 그러면은 곤충 한번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곤충 한번 나는 곤충 한번 먹어봤어. 네, 아 뭐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 뇌도 드셨어요? 아 본데기 드셨으면 다 드셔보셨네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를 다 빼서 다 빼요.
뭐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거 뭐 본데기 뭐 얘기했어도 지금 얘기했던 군뱅이 이런 거 한번 다 빼보자고요. 예. 다 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 조금 특이한 곤충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가? 네? 근데 저는 단연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곤충들을 다 드셨어요. 예. 다 드신 게 뭐냐면 혹시 그 편의점이나 슈퍼에 가시면 게맛살 아시죠? 네, 게맛살 드셔보셨나요? 어, 그러면 곤충을 드신 거예요. 또 아니면 혹시 바나나 우유나 예, 딸기 우유나 아니면은 저 오렌지 주스나 예, 이거를 들어 저 드셔보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예, 곤충들을 다 들어보셨어요. 아마도 그 이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보면 그 원성분은 불과 몇 퍼센트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색깔을 유도하기 위해서 색소를 써요. 그런데 일반 색소가 아니라 식용 색소를 써요. 그 식용 색소가 바로 곤충이에요. 네. 곤충이에요. 코체.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얘네들이 그 보통 보면은 그 저 중남미 쪽에 그 이 선인장에서 서식하고 있는 연지벌레인데요. 얘네들을 갖고서 그렇게 저 먹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곤충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가까이 어머 이미 와 있고요. 이 중절모 혹시 아시잖아요. 중절모. 네, 헝겊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그 밀집 같은 형태가 아니라 중절모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옛날에 막 어르신들은 막 그 옛날에 굉장히 중절모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그 중절모가 사실은 천으로 만들었는데도 그렇게 딱딱하게 경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경화제가 사실은 곤충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서도 이렇게 곤충이 암암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모를까? 사실 꺼리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코치니리라고 하는 게 식용색소가 왜 곤충이냐고가 밝혀졌냐면은 이게 스타벅스에서 예, 루머가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색소를 써.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는 화학색소 안 써. 식용색소 써. 그렇구나. 식용색소구나. 식용색소를 알아보니까 벌레인 거예요. 그래서 니들 벌레 쓰고 있니? 하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식용색소가 사실은 곤충이었어. 라는 게 이제 밝혀지는 계기가 됐죠. 자, 그래서 세상에는 참 신기한 곤충들 많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점도 많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곤충을 갖고 우리는 이제 돈을 한번 벌어봐야지 되겠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편하게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곤충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우리 곤충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된, 이제 태동이 된 이제 계기가 됐는데요. 커다랗게 보면은 이 산업적 측면에서 곤충을 세 가지로 활용을 해요. 일단 커다랗게 그 농식품, 농업 분야에서 쓰고 있는가. 그리고 비농식품,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거에서 곤충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융복합. 마치 그 연구라든가 아니면 미래 산업을 갖다 대비하는 데 쓰고 있는가. 그래서 커다랗게 세 가지로 곤충 산업에서 곤충이 구분이 돼요. 그 중에 농식품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내가 곤충을 그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알아서 다 과수들이 잘 됐는데 서서히 보니까 꿀벌들이 자꾸 죽어들어서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과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이제 사람 손이 이제 수분을 갖다가 해주죠. 특히나 이런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곤충들을 들어오지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니까 일일이 사람 손으로 쓰잖아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스스로 요걸 서로 이제 화분을 갖다 잘 매개하기 위해서 그 곤충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쪽으로 화분 매개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적. 천적이 뭐냐면 불과 3주, 4주 됐나요? 한참 이제 그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이 달걀에 이제 살충제가 이제 나왔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쓰면은 안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산업적인 폐해이긴 한데요. 밀집으로 닭을 사육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진딧물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딧물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실은 그렇게 쓰면은 안 되는데 그 살충제를 쓰다 보니까 사료에 그게 먹어서 예, 그 이 달걀까지도 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밀집 사육을 하니까 문제이긴 한데 그럴 때 아니야 나는 밀집 사육 안 해.
환경적으로 키워,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서 키워라고 해서 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DDT가 또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이 곤충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DDT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게 예,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잔존되는 게 아직까지도 있더라. 그래서 닭한테도 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이 곤충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죽여야 돼, 없애야 돼, 그래서 우리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라는 개념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활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인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적이 굉장히 지금 아직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기 아마 그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아직은 연구 상태도 아직은 덜 되는 상태이고요. 근데 아마도 요게 워낙에 이제 그 계란에 살충제가 나왔다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워낙에 이제 논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천적도 아마 조금 진짜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교육을 듣고자 해서 군뱅이 하니까 돈 되더라 하고 오셨을 텐데 일단 식품으로 곤충을 갖다 활용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사료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 요것들이 이제 농식품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 그 학교장님에서 이석철 그 회장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애완곤충에서는 아예 독보적이시죠. 그분이 아마도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곤충 산업에서 제일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그나마 경기도권이라고 봐요. 경기도권 내에서 농가도 많이 양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경기도권 내에서는 이런 그 애완곤충 쪽으로 그리고 곤충을 활용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있는 게 바로 이 자리 시흥이에요. 예, 시흥에서는 전국적으로 애완곤충하면 시흥을 꼽는데 거기에서 아마 1세대부터 해서 쭉 끌고 오셨던 분이 그 이석철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농식품은 그러니까 비농식품 분야에서 학습에 대한 그다음에 환경정화라고 해서 쓰레기 처리물. 옛날에는 지금 현재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냥 그 난지도나 이런 거 매립을 하는 형태밖에 없는데 얘네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쓰레기 음식물을 먹어버려요. 얘네들한테 음식물을 다 먹여버리고 얘네들은 먹인 다음에 똥이 만들어지면 그 똥이 양질의 비료가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얘네들을 그냥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먹었으니까 감성적으로 먹기가 힘들어서 닭한테 먹이니까 닭한테도 좋더라. 그래서 지금 환경정화 쪽도 많이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 분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은 군뱅이라고 하는 게 식용화가 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군뱅이는 조금 특화 사업으로 의약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의약 분야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이제 늘어봤어요. 그래서 학습 애완을 이제 한 분야로 이제 만들게 되고요. 학습 애완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그 다음에 각종 나비류 등이고요. 특히나 이런 저기 막 흰나비 배추벌레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교과 과정에서 연계를 해서 많이 그 애완곤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화분 매개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가장 커다란 게 꿀벌, 뒤형벌, 불가위류, 벌이라고 해서 세 종류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천적 곤충인데 여기 지금 정책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여 있는데 주로 천적에서는 지우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칠레이리 응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응애가 응애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응애를 없애는 거 곤충으로 많이 키우고 있고요. 환경정화가 대표적인 게 동해등애라는 게 있어요. 예, 말은 좀 애매한데 사실은 파리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쉬파리나 지파리의 종류가 아니라 파리 종류인데요. 얘네들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식약용, 사료, 그리고 지역행사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설명드리기 전에 이게 15년도에 이제 나왔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15년도에 나왔으니까 이게 사실은 허수예요. 왜냐하면 15년도에 자료를 채집을 하기 전에
이 자료가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자료는 아직은 허수가 많은 거고요. 11년도에서는 아, 이 곤충 시장에서 요 정도로 활용을 11년도까지 했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20년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자료예요. 요게 어느 자료냐면은 그 농진청에서 요원 센터에서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그냥 그 다 이해를 한다고 해요. 이해를 다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천적곤충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96억의 산업적인 매출이 일어났다는 거래요. 근데 15년도에서는 30억으로 확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정책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산업적인 발전이 아니죠. 산업적인 발전이 만들어지질 않고 30%도 저는 굉장히 호수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요 환경 좀 하고 이 천적곤충을 갖다가 키우고 있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좀 식용을 한번 볼게요. 60이라고 하는 게 야, 60억이 15년도에 매출이 됐어? 어, 근데 우리 집은 예, 남들은 누구 다 가져간 거야?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는 한번 제가 동영상에서 빼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60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근거 자료를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60억이 어떻게 나왔지 해서 저는 거꾸로 한번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상 이 60억의 매출은 뭐냐면 소비자한테 전달이 판매가 됐던 판매 금액이 아니라 농가한테 종자를 분양을 한 가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매출이 났다는 거는 이 정도의 농가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소비자의 매출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 정도까지 어떻게 20년도에 이 정도의 매출이 나지? 아,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제로에서 만약에 시작이 돼서 농가한테 판매가 된 게 60억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제가 상승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20년까지 쭉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조금 죄송스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허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주목을 하면서 아마 그 여기에서 그 아마 그 곤충 산업에서의 산업적 가치에서 금액을 가장 끌어올렸던 게 지역 행사 쪽인데 여기는 워낙에 이제 그 대량화가 돼 있으니까 지역 행사가 뭐냐면 그 한평의 나비 축제 그리고 무주의 반딧불이 축제 뭐 기타 등등에서 이제 축제나 그 이벤트들이 벌려졌을 때 거기서 이제 이루어졌던 산업적 가치 이를 갖다가 그 금액을 꼽았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예. 근데 저는 여기에선 철저하게 요거 가짜다. 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이 떨어진 게 니들이 지원을 안 해서 그렇잖아. 근데 뭘 어떻게 하라고? 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게 11년도까지는 굉장히 잘 팔렸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 15년도에 와서는 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요게 가장 커다란 그 매출의 변화가 뭐였냐면은, 그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 정도 요 년도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해갖고선 이마트 그 다음에 홈플러스 기타 등등등등 이런 대형마트에서 곤충들 많이 팔았었잖아요. 네, 거기서 만들어진 수익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지역에서도 보면 많은 그 경쟁 농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경쟁 농가가 없어서 집중적으로 네. 그 납품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산 단가가 그만큼 높았다는 거죠. 이때는 참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상품이 이제 저 하락이 되니까 산업의 가치가 하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진입에 되어 있는 농가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문화적인 가치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시흥에서는 이런 그 애완곤충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저는 그 수준이 높고요. 아마도 학교 정규 과정에서 이런 그 곤충 생산 농가가 교육을 아이들한테 직접 해주고 곤충을 갖다가 알려주고 판매까지 연결이 되는 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 정도로 프로그래밍이 어마어마하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그거를 스터디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흉내를 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몇 년 동안 그 활용을 하고 운영을 했던 노하우라는 게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는데 이쪽에서는 흉내를 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애완곤충이나 이런 쪽도 보면은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고민들을 좀 조금 이제 해보시면 폭이 넓어요.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3일 동안에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굼벵이가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3일 동안 저는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쭉 보고 이렇게 가짜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3일 뒤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거 될 것 같아요. 나도 할게요. 그래서 나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되는 게 뭐냐.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선도농가가 아직은 끌고 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장점은 내가 갖고 있고 미완이 돼 있는 거 아직은 확산이 돼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진입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남들 하는 거 그대로 해갖고선 아이, 상품 좋으니까 내가 키우는 군뱅이는 아, 병충해도 없고 튼튼해 해서 절대 팔리지가 않아요. 예, 팔릴 수 있는 소비자가 없어요. 이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그 상품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연구가 있어야지 돼요. 블루오션이긴 한데 내가 노력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다. 노력을 하려면은 뭐 곤충을 한번 많이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딱 직접적으로 곤충 그 생육 조건이 어떻게 돼, 뭐 전기세 어떻게 낮춰야 돼, 뭐 전기는 뭘로 끌어, 뭐 이렇게 아주 세세한 그런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처럼 조금 전반적인 정보도 한번 여러분들 많이 한번 스터디하고 답습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 기회로 여러분들이 그 뭐 궁금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그 뭐 여력이 되든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저도 언제든지 예, 설명을 드리고 뭐 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완곤충 쪽을 보게 되는데 요거는 아마 그 저희 이제 다음 강사님들께서 오셔서 실질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애완곤충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또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팔고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다 드릴 테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이제 그 없이 넘어가는데 요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지금 일본 사례들이에요. 일본에서 지금 이제 애완곤충 쪽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그나마 일본이라고 보고 있어요. 워낙에 그 일본이라는 게 매니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성향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주요된 활성화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초창기부터 얘네들은 그 해외 곤충에 살아있는 곤충을 갖다가 반입하는 걸 허용을 해줬어요. 네, 우리는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저 우리 장수풍뎅이도 이쁘고 멋있게 생겼는데 사실은 그 이 중남미에서 갖고 오는 허리큘레스라고 하는 커다란 거는 어마어마하게 이뻐요. 굉장히 크고 상품 가치가 좋은데도 우리는 못 들어오죠. 근데 얘네들은 그걸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지의 희한한 곤충,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그런 것들이 다 유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그 곤충 오디세이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파리 닮은맛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네들은 다 키울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매니아부터 해서 점차 키울 수 있는 소비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생산이 매력적인 상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호소가 돼서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제일 커다랗게 이거를 수용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요. 예. 문화가 만들어져야지 산업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보면 애완곤충에 대한 문화가 매니아를 통해서 서서히 확산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문화가 이제 이미 만들어져서 곤충이 그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파생되는 상품들이 계속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곤충한테 먹이는 곤충 젤리, 곤충 놀이목 뭐 이런 거 기타 등등의 아이템들이 전부 일본 거를 사실은 우리는 차용을 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거를 이제 개발을 할 때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 이제 곤충 시장이 조금씩 하향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매니아층으로 이제 막 확산이 돼 있으니까 매니아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막 확산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시장 외연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정체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제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해요. 예. 얘네들은 매니아한테서 이제 막 확산이 돼서 막 성공이 되고 있는 예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틀린 게 뭐냐면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정책적으로 막 밀어붙인 거예요. 예. 정책적으로 막 물량을 갖다가 제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아이들한테서 이제 그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요. 제가 이번 연도 중반이었었나요? 그 이제 행사에서 그 저희 그 연구소에서 그 행사에서 한 분야를 좀 맡아달라고 요청이 와서 누에를 갖고서 체험 그 프로그램을 수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어른들은 가보면 이게 뭐야 그러다가 누에요 그러면 깜짝이야 하고서 다 도망가는데 아이들은 전부 매달려서 잡으려고 그래요. 귀엽다는 거예요. 이쁘대요. 예. 이거 이렇게 막 만지고 하면은 그 때에 따라서는 막 징그러서 꺼리고 막 그러는데 자기 손한테 올려놓고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 전반적인 반응이 다 귀엽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서서히 아이들을 통해서 이 시장이 열려지고 있고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필요한 다른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장이 이제 확산이 되겠죠. 그게 애완곤충의 사례입니다. 학습도 이제 비슷해요. 학습 애완곤충이라고 하나를 하는데 제가 학습곤충이라고 해서 따로 모아놓은 게 뭐냐면 이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곤충은 그냥 버러지, 벌레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속 안에서도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외국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도 일본이에요. 일본인데 얘네들은 이 곤충 그 전시관이 퀄리티가 높아요. 물론 이게 아주 뭐 그냥 거대하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곤충관하고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곤충들을 가볍게 이런 거 굉장히 재밌잖아요. 가령 얘가 지금 저 포크레인 장난감 이렇게 움직이듯이 사마귀 팔을 갖다가 움직여서 잡는 거 연습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곤충을 그러니까 내가 곤충의 안경을 쓰게 되면 곤충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본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체험이 만들어지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조금 태동이 되기가 어려워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수건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에서는 사실은 곤충은 문화야. 그래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많이 접해줘야 되고 양질의 정보를 주는 공간이 필요해 라고 해서 계속 끊임없이 요청을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안 묶이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화분매개 곤충입니다. 이게 요새는 이제 하우스 재배가 이제 워낙에 많아지니까 그래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서 다 했었는데 지금 이제 벌을 이용을 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벌 세 종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뒤형벌입니다. 그래서 영어 한번 보실게요. 이게 범블비예요.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예, 그 뭐죠? 예,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죠. 주인공이 이제 로봇이 이제 범블비잖아요. 걔가 얘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노랗고 까맣고 하잖아요. 걔네들. 네. 얘네들은 특이하게 이게 목도리를 노랗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나라 종이 아니에요. 서양 종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분매개를 하려고 이제 데리고 온 종이에요. 얘네들의 차이가 보면은 꿀벌에 비해서 몸이 크고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네, 활동적이고 만약에 온실을 만약에 정말 지어놨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적응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꿀벌일 경우에는 그 이 하우스에서 이제 화분매개를 한다고 하면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계속 그저 벽을 친다고 해요. 이거는 저는 잘 저도 전달을 받은 이야기인데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환경 그 범위가 2k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실 속에서는 그거를 조건을 충족을 얘네들은 못 시키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뒤형벌이 일단 1순위로 꼽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 모든 꽃들이 꽃꿀이 적은 게 있어요. 특히나 보면 이제 가지류 여기 써 있나요? 과즙과 식물 같은 경우나 토마토나 아니면 고추라든가 이런 꽃들은 그 다른 일반 그 화훼 꽃보다는 꿀의 함량이 작아요. 이러다 보니까 꿀벌을 넣게 되면은 얘네들이 가서 먹으려니까 꿀이 별로 없어서 잘 화분 매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근데 얘네들은 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들어가면서 꿀이 없는데도요. 얘네들은 스스로 진동을 해요. 몸에다가 따다다다다하고서 진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온도가 만약에 낮아지게 된다고 하면 예, 낮아진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스스로 체온을 35도로 올려요. 그래서 서로 막 자기 몸을 갖다가 진동을 시켜서 그래서 온도를 올려요. 그러니까 꽃으로 가서 꽃에 앉아서 자기가 진동을 막 해요. 그러면서 수분을 시켜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화분매개에서 그 1순위로 이제 떠고 있는 이제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양에서 이제 그 이제 이 듀형벌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도에 이제 시장 규모로 이제 많이 확산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비닐하우스를 농가를 하고 있는데 듀형벌을 사서 여기다가 화분 매개 해야지 하면 살 수 있는 그 루트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방법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꿀벌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꿀벌이 그러는데 얘네들은 한 놈만 와요. 예, 다른 놈들은 별 상관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에서도 괜찮더라. 그래서 화분매개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종이기도 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 사육기술을 다 받았고요. 다 현지화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받게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거는 이제 구입을 하고 그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종이에요. 자,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꿀벌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양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이 뭐냐면 과수원인데 얘네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과수원에서 화분매개도 하지요. 얘네들이 또 꿀까지 만들어줘요. 그런 장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하우스 내에다가 넣으니까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면서 다 자꾸 막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화분매개가 사실상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바깥에다가 내놨어요. 내놓다 보니까 나는 농장 규모가 요만하니까 요만한 데서 이제 화분 매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반경이 2km가 넘다 보니까 다른 집 화분 매개를 자꾸 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들였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 좀 떨어지기는 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얘네들을 이게 과수원인데 이게 듀형벌 같은 경우에는 또 하우스 내에서는 아주 잘 되는데 노지에서 과수원에서 화분 매개를 하려니까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특화시킨 곤충이 그 벌이 가위벌류라고 하는 얘네들인데요. 네, 얘네들은 이제 거의 이제 일본에서 개발을 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이제 사과 특히 이제 특정 과수원에서 사과에서 화분 매개를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그 이런 이제 과수도 하우스 내에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우스 내에서 만약에 시설 메론, 시설 딸기, 수박 이런 작물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서서히 쓰고 있는 용도가 늘어지기 시작은 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런 자료는 아마도 이제 과 대표 이제 오시면은 요거는 제가 PDF로 해서 다 전달을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천적곤충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살충제 계란이 이제 그 파동을 겪고 나서 약으로 해결을 하는 건 한계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정말로 20년 전에 이나 벌레 있었잖아요. 그 온몸에 있는 벼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죽기 위해서 막 사람들한테 막 DDP도 막 뿌리고 그래서 DDP를 갖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도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도 보면은 아직까지도 DDP가 검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인간이 곤충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저주를 한 그 역에 아직 이제 와서도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죽이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쪽 아니면 피하는 쪽 얘네들을 알고 어떻게 좀 대처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초초곤충인데요. 여기서 유럽, 그러니까 특히나 네덜란드 쪽에서는 이 천적곤충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 포장, 이 채소 포장지가 있으면 얘네들이 농약을 얼만큼 썼는지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 곤충으로 화분 매기를 했다고 하면은 조금 단가는 비싸질지언정 얘네들은 그러니까 농약을 안 쓰고 화분 매기를 했다고 하는 어떤 그 프리미엄 상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는 아직은 안 돼 있는데요. 요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2년도까지는 생산회사도 다 설립을 하고 기술 지원도 해주고 또 지원을 해서 다 만들어 놨다가 한 큐에 그냥 딱 이 사업을 갖다가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천적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애매한데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데 이런 그 루트까지도 없애버렸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예. 농가한테 좀 보급을 해주면 꾸준하게 좀 보급을 하고 산업적으로 좀 키워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성과가 안 나오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얼른 끊었던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뭐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또 자발적 의지도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이 천적곤충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응애를 잡는 쪽으로 지금 많이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천적곤충이 걔네들이 다 외래종들이에요. 우리나라 종으로 개발을 한 사례가 아직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외래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으로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7212 응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농작물 키우시면 응애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시잖아요. 특히나 이거 그 이런 이제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그리고 흰점박이 꽃무지, 발효톱밥을 이용을 해서 키우고 있는 곤충들한테 제일 숙제가 뭐냐면 응애예요. 예. 이게 왜냐면 응애가 살고 있는 조건하고 생육 조건하고 군뱅이나 이런 그 유충이 생육하고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뭐 그 밀폐를 할 수가 없고 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응애가 생겼는지 모르는데 응애가 그렇게 복잡해요. 근데 똑같이 지금 농작물에서도 이제 응애 때문에 얘네들을 응애를 갖다가 응애를 응애로 죽이기를 해요. 근데 얘가 다른 응애는 이제 식물성 응애, 특히나 식물성 응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나 우리 농작물의 줄기에 달라붙어서 진액을 빨아먹으니까 얘네들을 시들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 실리의 응애를 풀어버려요. 그럼 얘네들은 진액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진딧물 응애를 쫓아가면서 걔네들만 다 그냥 흡집을 해요. 그러니까 흡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침으로 걔를 찔러서 빨아먹어버려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번 살포가 되고 있으면 기존에 있던 응애들이 까맣게 죽어버리게 그래서 무슨 씨같이 그렇게 매달려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천적곤충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이제 일정 부분에 풀어놓고 해서 응애를 한번 싹 잡아먹고 그러면 한 90% 이상이 이제 그 응애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수거하는 수집기가 있어요. 수집기를 두면은 얘네들이 다 먹고 그 수집을 해서 싹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 남아놓고. 네, 이런 식으로 천적곤충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이 있는데 미끄레꺼 노린재라고 해요. 미끄레꺼 노린재는 뭐냐면 주로 보면은 총체벌레, 그 잠자리의 유충을 보통 총체벌레라고 하는데 특히나 그 풀잠자리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잠자리에 그 유충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식물에 유착을 해서 거기서 그 식물에서 그 예, 그 핵을 다 빨아먹고 있으니까 그 응애들이나 아니면 이런 총체벌레들이 많은데요. 얘네들도 그 걔네들을 동물성이기 때문에 걔네들만 찾아가면서 흡착을 해서 걔네들을 다 죽여요. 없애버리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적곤충은 뭐냐면 그 병해충을 이용을 하는데 곤충을 이제 활용을 하는 쪽으로 이거는 아마 이제 서서히 태동을 하는 거고 아마도 이제 이런 이제 활용 분야는 이제 워낙에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각성을 하는 계기가 아주 그 심각했던 이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좀 많이 이제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정화 곤충인데요. 저도 이제 곤충을 시작을 하면서 스터디를 한번 했었어요. 이제 공부도 하고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곤충 쪽에 이제 입문을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다 내 주위에는 곤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보들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에 목말라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좀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각종 내가 켜보니까 이렇더라 저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또 중구난방의 정보들이 있어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좀 누가 좀 전문가가 와서 딱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던 생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 박사님이 계세요. 농진청에 요거를 담당을 하셨던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이 대표적인 종이 말씀을 드렸던 요 저기 저 동해등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의 쓰임새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동영상부터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실제 그 사육통에다가 그 동해 등의 유충을 집어넣고 음식물 쓰레기를 넣은 상태예요. 그러고서 얘네들이 먹는 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화면상 좀 특히 좀 빨리 돌리긴 하니까 막 빨리 돌아가기는 하는데 예, 한번 먹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결을 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잘 보이시나요? 요게 지금 생선인데요. 생선이 지금 유충들이 막 그 주변에 오게 되면서 막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식물 쪽 그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인데 그것도 분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채 하루가 가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요 내부에 있는 그 기관들을 다 꺼내서 먹고 있죠. 그래서 점점 분해가 되고 있죠. 크기는 파리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애벌레인데 사실은 구데기예요. 구데기. 내가 빨리 돌리니까 그러긴 하는데요. 이 정도로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성충은 아니에요. 성충은 먹이 활동을 안 해요. 네? 아, 그러니까 성충으로 키우고 있는 거를 그 수거를 해서 얘를 갖다가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성충으로 우화를 시키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거는 그냥 그 사료로 쓴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지금 이건 지금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말이 분해죠. 그냥 음식물을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건데. 네, 돼요.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요 애벌레를 이렇게 해서 먹어서 키우니까 먹이를 음식물 쓰레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니까 음식물이 없어져요. 그럼 얘네들이 먹은 만큼 또 쌓아요. 그 싼 것들이 분변토라고 해서 퇴비로 양질의 퇴비가 돼요. 예.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그냥 냅두면 얘네들이 기간에 따라서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돼요. 그럼 걔네들이 또 다시 또 알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막 먹이를 활동을 하고서 이제 번데기가 되려고 하는 애들 그냥 성충이 필요 없으면 이제 걔네들을 수거를 해서 사료곤충으로 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우리 그 음식물 중에서 이 사람이 먹는 음식물 중에서 제일 커다랬던 게 염분이래요. 염분이 문제래요. 그래서 예, 염분 때문에 이 염분을 갖다 이기지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그 지렁이가 좀 많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염분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예, 염분에 그 상관이 없이 아주 잘 먹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잡식성이에요.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성충이 되면은 먹이 활동을 안 해요. 예. 그냥 그 물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파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우리 그 지파리나 쇠파리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음식물에 가서 음식을 갖다 살살살 빨아 먹잖아요. 그러고 와서 끝나면 괜찮은데 뱉어요. 얘네들이 자기가 먹던 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 위생상이 안 좋다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그 활동을 안 해요. 성충은. 예, 그래서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 동해등에 하는데 동해등에가 있고 아메리카 동해등에가 있는데 아메리카 동해등에는 그 동해등에보다 조금 센 애들이에요. 예, 근데 많이 그냥 동해등에라고 이제 한꺼번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정화는 보면은 제가 봤을 때도 이거 굉장히 막 굉장히 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식용곤충에서 막 먹기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도 팔아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는데 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예. 이 사업적인 효과가 너무 커요. 근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농가한테 얘네들 먹이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와야지 돼요. 그걸로 안 해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 동해등에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니 다 필요 없고 내가 시설 다 하고 더 할게. 대신 단 하나 그냥 쓰레기 좀 유입 좀 하게 해줘. 어, 그래야지 먹여야지. 한데도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이것도 조금 법령적으로나 그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비단 정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민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전혀 없어요. 깨끗해요. 굉장히 환경이 환경적으로도 깔끔한데 뭐냐면 얘네들이 먹이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냄새가 심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 사례에서 보면은 음식물을 갖고 오는 루트를 다 전부 다 밀폐를 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먹을 수 있는 그 과정이나 이런 거를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전혀 냄새가 없대.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옆에 농가가 이거를 키우고 있다. 그 쓰레기를 막 뭐 유입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저 같아도 조금 제 기분이 좀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참 이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 땅이 안 돼요. 왜냐면 내 땅 옆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조금 시범 사업이 됐건 아니면은 이제 요게 이제 산업적으로 좀 활성화가 되는 쪽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여건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도 이제 요거는 이제 워낙에 이제 생산이나 산업적 가치나 경제적인 가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요게 아마 정말로 문제는 많지만 또 장벽은 높지만 아마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식용유. 네. 식품 첨가물이 아니라 식용 색소. 네. 네. 수입을 합니다. 전량 수입이에요. 네, 없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가 그게 곤충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곤충이라는 게 아니라 색소로 해서 그냥 들어오게 돼요. 네, 네, 네. 식용 색소로 해서 좀 들어오게 돼요. 코친일이라고 해서 들어오게 돼요. 예. 네. 네. 근데 그 생각해서 보시면 이 식용으로 색소를 만드는 그 여건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쓰고 있는 포스터 컬러 있잖아요. 파란색 계열을 사람들이 먹으면 죽어요. 예, 그 중금속 오염이 돼요. 예, 사실 이게 음식물에서 이게 색소를 내고 있는 게 허용치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아요. 먹을 수 있는데도 색깔을 낸다고 하는 게. 예,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한 게 이 그 연지벌레의 코친일이라고 하는 식용색소가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이제 식용곤충 이제 뭐 제일 제가 관심이 있어 하고 사실은 여기에서도 써있듯이 미래 먹거리라고 하고 그래서 아마 곤충 산업의 가장 핵심은 식용곤충이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아마 다음 시간이 이제 식용곤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강사님 이제 새로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도 이 곤충을 한번 시식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아마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네, 단연코 얘기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꺼려졌는데 사실 저는 거절이라고 하거든요. 거절이가 손에 있으면 마치 과자 먹듯이 계속 먹어요. 네, 굉장히 고소해요. 자, 요 한 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다 아시다시피 흰점박이 꽃무지고요. 꽃무지에도 풍뎅이 종류인데 꽃무지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특히나 자꾸 헷갈리는 게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흰점박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런 애들은 그 식용 곤충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용 곤충이 이제 종류에 들어가지는 않고 꼭 요종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강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설명을 안 드리는데 얘에 대한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얘네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산다고 하는데 그 워낙에 밀집 사육을 하면서 환경을 얘네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6개월 이상을 사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책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 사육을 하니까 그 정도로 사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기간 동안에 암컷은 계속 알을 낳는 그 산란 활동을 해요. 예, 그래서 걔네들의 그 살고 그 성충으로 해서 얘네들이 사는 이유는 알을 까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먹이도 이제 그거지만 그 자기가 알을 까기 위한 양분을 갖다 취득을 하는 거 딱 그렇게만 하고 얘네들은 그 생애 주기가 끝나면 바로 죽게 되고 알이 태어나게 되는데 조그맣게 이제 쌀알보다도 작은 이제 알을 갖다가 그 길다 낳게 되고 그 알이 한 10일 정도가 경과가 되면은 일령이 돼요. 그 알을 깨고 얘네들이 이제 애벌레로 태어나게 되는데 요거를 그 알에서 깨어나는 거를 부화라고 하죠. 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알에서 깨고 나가고 있으면 부화가 됐다고 하는 그 동일한 부화가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제가 2차로 혁명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게 요게 고치예요. 요 안에는 지금 번데기가 들어가져 있어요. 예, 번데기가 되고 있다가 얘네들이 성충으로 나올 때는 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데기에서 성충이 됐다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냥 그 태어났어, 깨서 나왔어, 그가 아니라 이제 배우셨으니까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쓰세요. 그래서 알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부화야, 얘네들은 고치를 깨고 나오면 우화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그 알을 깨고 되면은 여기는 이제 얘네들 그 속안에 이제 번데기 상태에서 계속 영위를 해서 약 한 달을 살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그 자기 그 이 고치를 다 자기 입으로 깨버서 그 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때 얘네들을 많이 흔든다든가 아니면 얘 그 상의를 입힌다든가 그러면은 날개가 찌그러져 버린다든가 이렇게 기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됐다고 해서 우화 부전이라고 해요. 특히나 얘네들은 이제 작으니까 그리고 그 고치 형태가 워낙에 탄탄하니까 괜찮은데 장수풍뎅이라든가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출이 되거든요. 번데기가 됐는데도 꼼지락꼼지락. 근데 요거를 뭐 살짝 들었다가 났는데 그 다음에 얘가 송충이 돼서 보니까 한쪽 날개가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그 애완곤충에서 그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는 애벌레가 돼서 이렇게 그 애벌레가 령수가 된다고 하면 보통 얘네들을 아예 그 저 버섯통에다가 한 마리씩 넣어요. 예, 주변에다가 이제 그 완벽하게. 그래서 그 얘네들이 나중에 우화가 돼서 성충이 나왔을 때 상품 가치가 좋게. 예, 그렇게 만들게 되고요. 얘네들은 명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저 오해를 하게 되는데 얘가 만약에 성충이 이제 요만하게 태어났어요.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이제 요만했는데 얘네들이 열심히 먹으면 이렇게 커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으로 굉장히 많으세요. 예, 아마 이분 중에서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얘네들은 안 커요. 한번 태어나서 그 사이즈가 되면은 내가 잘 먹였다고 해서 크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왜냐면 온몸이 다 얘네들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이즈가 딱 동일해요. 그런데 그 애벌레에서 이제 알이 태어났으면 이렇게 딱딱딱 크게 되잖아요. 크게 뭐냐면 얘네들이 뭐 어느 정도는 조금 자라요. 애벌레는. 왜냐면 지금 이 키튼질이라고 하는 깍대기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는데 대신에 여기서 클 때는 탈피를 해요. 탈피를. 그래서 쭉 살고 있다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와요. 그러면서 팍 크고 팍 크고 이런 식으로 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탈피를 할 때마다 령이라는 거를 써서 1령, 2령, 3령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장수풍뎅이도 3령의 탈피 과정을 겪게 돼요. 그 다음이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제 상품이 되려고 하는 이제 3령이 되는 순간에 이제 얘네들을 채집을 해서 이제 그 가루를 내던 상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가만 냅두게 되면은 순 이제 번데기가 되는 이제 되려고 자기 몸을 바꿔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전윤석 그 강사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절식을 한다고.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톱밥에서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톱밥에 대한 잔여물을 항상 엉덩이에 매달고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까만 부분이 다 톱밥이 이제 먹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그 절식을 한 다음에 이제 말려야지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군뱅이 하면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냄새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려면 배를 갈라서 내장을 싹 빼면은 아주 고소해요. 정말 고소해요. 예. 거의 새우보다도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그 냄새 때문에 조금 꾸릿꾸릿꾸릿한 맛이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한 20%는 항상 남긴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절식을 해도. 근데 100% 다 배출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데기가 되기 바로 직전. 예. 그렇게 되면 자기의 몸이 이만했다가 그 번데기를 찍기 전에는 다 배출을 하고 자기의 온몸의 상태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몸집이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번데기를 친다고 할 때 한 번 령을 하나 더 붙이는데 그게 마지막 종령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이제 그 수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스로 여기에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물질들, 가령 뭐 자기의 똥이라든가 아니면 톱밥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자기 침하고 섞어서 이렇게 자기 주변에다가 그 보호를 하려고 고치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고치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천적이 오게 된다 그러면 움직임이 있으니까 도망을 가든가 방어를 하든가 할 수가 있는데 또 성충은 당연히 가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고 한시적으로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있게 되는 거고 누에가 사실은 이렇게 고치가 되어 있는데 누에를 자기 그 침으로 그 실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뱅글뱅글뱅글 돌리면서 이제 거의 며칠을 갖다가 뱅글뱅글 돌리면서 집을 만들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고치를 짓고 그 다음에 성충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좀 멋있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고치를 코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뭐 그러신 분이 있는데요. 고치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순우리말이고 이쁘잖아요. 네, 고치라고 표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애벌렛 때 먹습니다. 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내 엄지손톱 정도가 돼요. 근데 애완곤충으로 쓰기에는 크기가 조금 사실이 작기는 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한쪽에는 보통 보면은 이 사육실을 만드는 기준 그때 설명을 하셨잖아요. 먼저 강사님께서. 그때는 이제 방을 나누게 되는데요. 한쪽에서는 산란방이라고 따로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낮에 활동을 해요. 낮에 활동을 하고 얘네들은 땅 속에 있으니까 깜깜해야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육 환경이 밝으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크는 사육실은 깜깜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얘네들은 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도 불을 켜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낮인 줄 알고 계속 그 알 낳는 산란 활동을 하거든요. 예, 조금 좀 그건 안 좋긴 한데 뭐 일단 돈이 돼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산란 세트가 되면 거기는 환경을 밝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 알을 막 낳잖아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이제 알을 낳게 되면 얘네들 이제 성충만 싹 긁어다가
송충을 이제 다른 통에다가 넣어요. 새 통에다가. 그리고 그 통을 갖고 그 사육사알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알이 담겨져 있겠죠. 얘네들 내비두면 이제 얘네들이 1령, 2령, 3령으로 크는 거고, 예. 거기서 이제 3령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음식물을 만들던 예, 외부에다 파는 거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을 그냥 더 냅두면 번데기가 돼서 다시 성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절을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그 사육이 제일 쉽다고 하시잖아요. 예, 정말 쉬워요. 얘네들은 환경과 그냥 온도와 그리고 내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이런 뭐 병충해가 생기지 않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냅둬도 정말 잘 자라요. 그래서 냅두면 막 대량 생산도 되고요. 사실 얘 한 마리가 몇 개월을 살면서 200개, 3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자연에서는 그렇게 알을 낳는 건 자연에서 그만큼의 알들을 먹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육을 하니까 그만큼 많이 키우니까 대량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생각으로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디다가 팔 데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건 뭐 자꾸 막 태어나고 하니까 이거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왜냐면 또 성충을 갖다가 만들면 또 성충이 만들면 또 걔네들마저 또 막 알을 까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수량을 조절하려고 가루를 내요. 네, 절식을 해서 절식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이게 얘네들을 이제 말렸어요. 말려서 아무리 냉동 보관을 해도 산패를 합니다. 얘네들은 동물성 기름이 있어서 그냥 그 스스로 또 산패를 하니까 꾸리꾸리한 냄새가 또 심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악순환인데 거기서 해결을 하는 게 뭐냐면 성충이 됐건 약충이 됐건 이게 약충이 아니라 애벌레가 됐건 온도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동면을 하게 돼서 성장 활동도 안 하고 먹이 활동도 안 하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는 아직 이제 곤충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다 끝났거든요. 다 그리고 이제 식용곤충에서 또 하나가 거저리예요. 거저리가 일단은 그 아까처럼 성충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그 애벌레하고 이제 동일해요. 그 이런 점에 프로세스는 그다 동일하고요. 그 산란 세트는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은 뭐 날리고 뭐 이런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을 해서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료곤충이라고 해서 네. 네, 슈퍼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품으로 만드는 것들이 얘네들이 몸에 좋으니까 식품으로 해서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식품이 되는 게 아니라 식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식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크기가 큰데요. 먹어보니까는 다소 맛이 떨어져요. 네, 크기는 좋고 그리고 이 얘네들 껍질이 조금 좀 세요. 네. 네, 사료용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식용은 아직은 안 돼 있어요. 근데 맛은 조금 없더라고요. 먹기도 불편하고. 근데 크니까 좋은데. 네. 그 요 사료곤충이 사료곤충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식용으로 키웠는데 안 파니까 동물한테 먹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료곤충이고요. 사료곤충에서는 그 식용곤충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같아요. 사실은 그 동해 등의 애벌레도 사실을 먹으면 맛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이 굼벵이나 이런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톱밥을 사용을 하고 또 이게 톱밥을 활용을 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뭐하고 하다 보면 상품 가치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사료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사료를 못 쓰는 것뿐이지. 근데 이런 거절이라든가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는 그냥 그 냅두면 뭐 이런 사료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 사료만 넣어주면 되고요. 톱밥 다 필요 없고, 예, 그냥 냅두면 그 지네들이 아주 잘 자라요. 예.
아마 귀뚜라미도 아마 그 사육하는 방법에서 강사님께서 설명을 한번 주실 테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곤충은 제가 이제 오늘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서 이제 그 문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하고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제 그 시간이 된 다음에 요게 아마 이제 실습도 하시고 또 이제 그 다른 강사님한테 쭉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해서 한 테임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화하고 곤충 산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 텐데요. 그때 집중적으로 관광곤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활용가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곤충이 소비가 되려면 곤충을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의 일환으로 굉장히 이런 그 행사라든가 이벤트가 그 자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한 거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국가적인 행사나 그 어떤 지역 행사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비둘기를 많이 날리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예, 비둘기에다가 뭐 이벤트에서 빵 터지면 이제 쫙 날라오니까 굉장히 이뻤는데 그게 그 공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 비둘기가 그냥 깨끗이 날아가서 깨끗하게 죽으면 괜찮은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게에 대한 생태계를 갖다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금지를 시켰어요.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게 풍선들. 그래서 뭐 이제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하면 팡 터뜨리면서 풍선들을 쫙 날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다 보니까 이 새들한테도 그게 굉장히 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것도 좀 꺼려지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비들을 많이 날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비 같은 경우에는 팔락팔락거리면서 비주얼도 괜찮고 또 얘네들은 그냥 거기에서 이제 그 서식을 하다가 서식지가 환경에 안 맞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예, 그러면서 그냥 자연으로 산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비 활용을 좀 많이 하시기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나비에 대한 그 이 생산에 대한 단가가 조금 다소 이제 높아서 이제 그러긴 한데 그게 해결이 되면 요 관광곤충 쪽에서 아니면 그 행사나 이벤트 쪽으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시에 원래 좀 잠깐 쉬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그 요 마무리 하느라고 그냥 끊임없이 달려왔고요. 여기서 한 잠깐 10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하고 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